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부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쇼핑몰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 통신 판매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전자상거래법에서의 의무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자상거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쇼핑몰에서 필수적으로 게시해야 될 의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게시사항은 실제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1항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1번으로는 상호명 그리고 대표자 성명을 이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리고 관련된 컴플레인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이제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항은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쇼핑몰 초기 화면에 구성을 해서 게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매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은 관련돼서는 이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무적으로 그 쇼핑몰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건데 제일 밑에 하단에 관련된 필수 게시사항들이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바뀌더라도 밑에 게시사항은 계속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실제로 이 쇼핑몰이 안전한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제 게시를 하도록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게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사이버몰의 이용 약관입니다. 우리 온라인 쇼핑몰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판매를 하겠다, 소비자에게 어떤 움직임을 갖겠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게시해야 되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업체 아니고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정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 범위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약관을 규정의 책정 부분도 상당히 까다롭고 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사업자가 많은 이 쇼핑몰 사업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의 게시 부분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게시를 해야 된다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버몰의 표준 약관인데요. 이 표준치를 제시함으로써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내용을 충분히 우리 쇼핑몰 상황에 맞게 구성하고 변경해서 게시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간단하게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꼭 확인하셔가지고 게시하셔서 관련된 이런 행정 절차들을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도 체크해야 되겠지만 관련된 과태료, 벌금도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꼭 신경 쓰셔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쇼핑몰의 필수 게시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